지금부터 21년 11월 13일 1교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문을 열게 되면은 첨부된 파일을 수정 작업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겠죠. 자, 일단 평면도에 있는 부분인 26mm와 45mm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기입을 통해서 이 부분이 26이 나오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45mm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에 대한 치수가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쪽 길이가 잘못되어 있을 겁니다. 치수기입을 확인해 보면은 43mm에 35mm가 나옵니다. 결국 전체가 7mm씩 이동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길이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 수치는 맞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부터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측 상단에 컬러풀하게 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 Move Face라는 것을 사용할 겁니다. 이 기능을 써서 이쪽 벽과 이쪽 벽을 같이 눌러주고 엔터. 그리고 이쪽으로 전진할 거니까 여기를 1번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직교 모드를 좀 켜주시고 커서를 뺀 상태에서 7mm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탑뷰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끝과 끝 35mm, 그리고 이쪽 끝과 끝은 36mm로 정확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쪽 부분에 각도를 확인해 볼게요. 11도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역시나 프론트로 일단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컬러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만들어 주고요. 결국 이 부분과 여기의 각도를 11도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각도를 측정해 보면요. 6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부분에 대한 높이는 이 치수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치수를 확인해서 이쪽 끝과 끝이 46mm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 여기로부터 점점점점 기울어지는 양을 좀더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또 3D로 넘어가서 뷰를 컬러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왼쪽 상단에 아까 무브 페이스를 이용했지만 테이퍼 페이스를 이용해서 이쪽 벽을 클릭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리고 이 원의 센터를 찍어주고 요원의 센터를 좀 찍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쪽 큰 센터를 찍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커서를 움직여보면은 커서를 가만히 찍어주는데 저처럼 안 잡히면은 각도 뷰를 좀 바꿔주셔요. 아니면은 좀더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검은색 화면으로 하는 것도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테이퍼 페이스, 이쪽 벽 다시 클릭하고 엔터. 그리고 여기 커서 하면 바로 뜨죠? 찍고, 여기를 찍어줍니다. 아까 6도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5도가량 틀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5도일지 5도일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5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을 하셨다면 마이너스 5도로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이퍼 페이스 쓰고 이쪽 벽 클릭, 엔터. 이쪽 센터를 클릭하고 저쪽 센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자, 그러면은 확인을 또 해봐야겠죠. DAN 써가지고 이쪽과 여기를 클릭해서 옆의 각도가 11도가 나오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우측면도 18도하고 48도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우측면도 라이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각도를 측정해 볼게요. 여기는 28도, 이쪽은 48도 돼야 되는데 38이죠. 그러니까 결국 얘만 10도가 내려오면 됩니다. 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컬러풀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쪽 왼쪽에 보면은 아까 로테이트 페이스라는 것이 따로 있거든요. 얘를 써서 이쪽 벽 클릭을 할 건데요. 클릭이 안될 때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쪽 벽 클릭하고 엔터. 그리고 여기 원의 센터 찍고 저쪽으로 클릭하고 그 다음에 10도니까 마이너스 10도로 해주면 됩니다. 역시나 플러스 10도를 하게 되면 일로 가겠죠. 그럴 때에는 컨트롤 Z에서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라이트로 이쪽 부분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두 가지의 각도가 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D에 대한 이거를 한번 최적값을 구해 볼게요. MASS MASS PRO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요 치수가 나오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사용된 테이퍼 페이스, 무브 페이스, 로테이트 페이스 이세 가지만 할수 있다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인 이걸 가지고 이걸 응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쪽의 뷰를 프론트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플랫샷, FLAT 플랫샷을 써서 적용을 누르고 아무 때나 클릭해서 엔터.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탑뷰로 바꿔주고 똑같이 플랫샷 클릭하고요. 원하는 위치 찍고 엔터. 자, 그 다음에 라이트 우측면도로 바꿔주고 역시나 플랫샷 클릭하고 엔터. 그러면 이 3D는 갖다 버리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원점으로 꼭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좀 눕혀줘야겠죠? 그래서 3R이라는 기능을 통해 얘네들을 눕혀줄게요. 3R, 엔터, 객체 선택 후 엔터. 빨간색 축으로 눕혀주고요. 얘는 다시 3R을 써서 파랑색 축으로 이 파랑색 축을 잘 잡으셔가지고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얘를 눕혀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높이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Move라는 기능을 써서 얘네들을 아무 때나 찍어서 0,0 엔터. 얘네들도 0,0 엔터. 얘네들도 0,0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탑뷰로 보도록 하고요. 어차피 그룹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선정리를 하기가 편해요. 얘네들은 이쪽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정면도, 그리고 얘네들은 평면도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톱니바퀴 눌러서 드래프팅 이걸로 바꿔주시고요. 그래도 높이를 맞춰야하기 때문에 선을 하나 대충 그려서 얘네들을 잘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끝을 맞췄고요. 이쪽도 무브에서 깔끔하게 붙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배치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레이어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 엔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서는 외형선, 수문선, 중심선,
가상선 문자 치수 여기는 뷰포트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외형선에 있는 칼라는 3번, 수분선은 2번. 자, 여기에 보면은 맞춰서 중심선은 화이트죠. 가상선은 6번, 문자는 노란색, 치수는 빨간색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아, 문자는 화이트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선 수문선에 해당하는 아무거나 눌러서 여기에 선두께는 하지 마시고 라인 타입 쪽에 있는 부분을 눌러서 로드를 해가지고 아무 때나 클릭을 합니다. 한영키를 풀어주고 H버튼 누르면 히든 로드 아무 때나 클릭 센터 로드 아무 때나 클릭 팬텀 이렇게 해서 맞춰줍니다. 수문선은 히든으로 바꿔주시고 중심선은 센터로 바꿔주시고 가상선은 팬텀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선두께는 절대로 건들지 말 것. 다 됐다면 X를 눌러서 꺼버립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거를 없애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나 없애고 싶은 분들은 뷰라는 게 있습니다. 뷰를 눌러서 뷰 이거를 꺼주시면 큐브를 꺼주시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얘네들을 객체 폭발을 해주시고 전체를 전부 다 선택해서 여기서 바이 블럭을 바이 레이어 0.00을 바이 레이어 이 선에 대한 것도 바이 레이어 이렇게 해서 바꿔줍니다. 그리고 외형선이 많으니까 전부 다 선택해서 외형선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수문선으로 바꾸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속성 복사를 써가지고 이 부분도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얘네들에 대한 두께가 선 가중치가 되게 묵직묵직해서 LTS를 건드릴 거예요. LTS에 엔터해서 0.5로 더 줄여도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선 중심선으로 대표 레이어를 설정할게요. 그리고 여기 끝에는 어느 정도 길게 맞춰주시고 여기도 대략 5mm 정도 맞추는데 여기 일부분이 좀 떨어뜨려야 돼요. 이거 감점 됩니다. 길이 조정 LEND-2mm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늘리시고 여기는 수동으로 2mm 줄여도 됩니다. 여기도 대략적으로 늘려주시고 5mm 그리고 2mm 줄여주시고 정해진 값은 아닙니다. 여기도 기역자로 만들어주는데 떨어뜨려 떨어뜨려 하지만 여기는 튀어나오게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5mm 정도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선가중치가 안 들어갔네? 그러면 수치를 좀 더 줄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이게. 자, 이번에는 가상선으로 진행할 겁니다. 가상선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이 선을 그대로 가야 되죠. 근데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잘 보세요. 연장, 연장 그리고 자르고 다시 연장 그럼 얘만 잡힙니다. 그럼 얘는 가상선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조금은 떨어뜨려야겠죠. 여기도 떨어뜨려, 여기도 떨어뜨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을 해주고 브레이크로 끊어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자르고 늘립니다. 그럼 이 선은 가상선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길이 조정 기능으로 조금씩 줄일 겁니다. 이쪽 이쪽 저는 선가중치를 더 조절할게요. 왜냐하면 두 개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으니 레이어에 치수 레이어를 할 건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치수 개입에 대한 것들을 설정할 겁니다.
디엔터를 누르고 모디파이를 눌러서 이 창이 나오면 텍스트에 노란색으로 하고 이거를 굳이 건드려야 되느냐 하는데 건드려도 감점 없습니다. 저는 3점으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꺾인 치수잖아요. 그러니까 ISO 스탠다드로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 빠져나갑니다. 자, 문자 스타일 ST 엔터 해가지고 여기에 굴림으로 바꿔주는 거 잊지 마시고 적용하고 닫습니다. 자, 그럼 치수 기입을 진행할 거니까 대표를 당연히 치수로 만드는 게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치수 기입들 기능 쓰는 거는 잘 하시니까 치수를 모두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 끝에 여기 이쪽과 이쪽 전체 자 여기 끝에 각도죠? 이렇게 해서 각도 주고 제가 여기는 누락했네요. 여기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선 자 그리고 옆에도 여기랑 얘를 잡습니다. 그래야지 얘가 안 겹치죠? 자, 여기도 맞춰주고, 치수기입. 얘네들은 조금 더 늘리겠습니다. 이쁘장하게만 보일 정도면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선. 그리고 요선 전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도 제가 누락을 했지만 이것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성 복사해서 바꿔주시고, 자, 얘네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거리를 좀 주도록 할게요. 다 됐다면은 다시 두 번째 걸로 와서 여기서는 레이어를 0번으로 바꾸겠습니다. REC 엔터 0,0 엔터 594,420 간격 띄우기 20mm로 넣어주고요. 이 선은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객체 폭발을 하셔서 표제란 16, 16, 16 60mm 두번 선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텍스트로 이렇게 입력하는데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여기를 미들 센터로 바꿔요.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한번 해주시고 폰트 크기는 여기에 6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문자 레이어로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선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해가지고 레이어를 문자 레이어로 바꾸시고 카피를 써서 이렇게 붙이고 카피를 써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마다 이제 글씨를 쓰면 돼요. 어차피 얘네들은 문자 레이어로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띄어쓰기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띄고, 이렇게 맞춰주시고. 근데 선택해 보면은 어차피 레이어는 문자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쁘장하게 무브를 해가지고 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설계자의 몫이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삽입이라는 기능을 토대로 하셔야 돼요. I 엔터 해가지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타이틀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I 엔터를 하게 되면 이쪽에 타이틀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없죠. 이게 버전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있으신 분들 꼭 이거 써주세요. 자, 지금은 전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삽입 기능 사용하셔야 돼요. I 엔터입니다. 그리고 타이틀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중요한 건 0번 레이어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위에 쓰는 평면도 있죠. 글씨. 평 띄고 면 띄고 도 얘네들은 문자 크기 8로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얘네들은 레이어에 문자 레이어로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가 됐다면은 얘네들을 카피해서 그대로 내리고 얘네들을 카피해서 오른쪽. 여기는 정면도, 여기는 우측면도. 다이얼 이거를 쭉 끌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 줄로 된 것들이 한 줄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 번째 모델링을 진행할 건데요. 자, 일단 얘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쪽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건데 얘네들에 대한 높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 센터에서 요만큼은 55라는 수치가 있고요. 그리고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전체 너비에 대한 53mm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08m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C를 먼저 쓸 겁니다. 자, REC를 써서 골뱅이 131,108.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에서 각도 77도로 쭉 올려줍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43도 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이 모서리를 잡고 카피를 해서 43도로 돌리고 연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홈파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위에다가 대충 그릴 거예요. 결국 여기는 이 수치는 얼마냐면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28mm를 가고 왼쪽으로 35를 갑니다. 그리고 여기 각도 끝에서 42도의 절반, 21도로 내리세요. 그 다음에 올리면은 이렇게 선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여기의 각도는 21도, 그리고 대칭이니까 42도가 나오겠죠. 당연한 거죠. 자, 이렇게 완성을 했다면은 이번에 문제인 여기입니다. 일단 어떻게 하느냐. 선을 대충 50mm 선을 그려요. 괜찮습니다. 대략이에요, 대략. 너무 길게 그리진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을 하나 내려가지고 로테이트를 써서 35도로 돌려주세요. 마이너스 35도입니다. 그리고 대칭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넘어가면 결국 여기는 70도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때 C엔터, T엔터를 써서 첫 번째, 두 번째를 클릭하고 38 엔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있죠? 얘를 무브해서 위로 올려줘요. 그리고 얘 연장하면은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점이니까 이렇게 선을 긋고 다 잘라버리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면 돼요. 자, 뷰를 컬러풀하게 보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세울게요. 3R 엔터, 객체 선택 후 엔터, 세워주세요. 그리고 REG로 묶어버려요. 그리고 돌출을 해서 106mm로 돌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3R로 써서 한번 세워주고, 파란색 축으로도 한번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브를 써서 얘가 일로 가면 돼요. 무브를 써서 이 모서리가 일로 달라붙고, 결국 이원 있잖아요. 얘를 프레스 풀로 쑥 밀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 REG를 써서 긁어서 해버리면은 요게 생기거든요. 얘가 요거. 얘를 REG로 묶어서 공면화를 시킵니다.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얘를 가지고 돌출을 합니다. 과감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을 돌출할 거예요. 저쪽으로. EXT 쭉. 다시 돌출해서 파묻히게 합니다. 하지만 이 뮤테를 다 잘라야 되기 때문에 프레스풀로 늘릴 거예요. 프레스풀로 이 부분을 늘립니다. 차지팝을 써서 살릴 바디 누르고 엔터, 빼줄 바디 누르고 엔터. 다시 차지팝을 써서
살림바디 누르고 엔터, 빼줄바디 누르고 엔터 하면은 이렇게 모양을 다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둥글둥글하게 하는 거는 F 엔터, 모서리 하나 찍고 53 엔터, 이쪽도 엔터. 그리고 얘는 REG로 묶은 다음에 REV를 써서 끝에 끝에를 잡아서 180도로 돌립니다. 그리고 얘는 센터 센터가 있습니다. 이원 센터와 요원 센터 두 개를 이동해서 무브를 해서 이 모서리를 이쪽 센터로 옮깁니다. 그리고 차집합으로 선택하고 엔터, 선택하고 엔터. 이 선은 버리면 되고 마무리로 필렛에 R12짜리가 여기도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하고 12 엔터, 이 모서리, 이 모서리에서 만들면 완성이 되는 모델링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리값 그리고 최저값 구해볼게요. 보시면은 8 이렇게 해서 885464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거리값을 확인해 볼게요. 자, 거리값은 화면 축소하고 뷰를 와이어로 본 다음에 3P 엔터 A B C 그리고 리스트로 확인하면 여기에 127.6428 나오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모델링 해보시고 최저값하고 그 다음에 거리값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작업 시작할게요. 일단 이 부분은 사이즈가 39에 너비는 우측에 104mm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EC를 써가지고 39,104mm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여기는 39 그리고 104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각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이쪽 잘리는 부분도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따가 자를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끝에서 오른쪽으로 전체 137mm로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REC를 써서 만들어 줄 건데 이 부분은 당연히 마이너스 69, 마이너스 104mm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선은 그냥 버리세요. 괜찮아요. 자, 일단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볼게요. 자, 일단 3D 공간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높이는 요 모서리를 기점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먼저 이거를 돌출을 해줄 겁니다. 전체 높이가 90mm죠. 그러니까 90mm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UCS를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럼 XY 값이 정리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 각도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42도래요. 그러니까 결국 라인으로 요 끝에서 각도 48도 해서 올립니다. 그럼 결국 여기가 42도가 되겠죠. 여기는 48도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돌출을 해서 쭉 밀어가지고 차집합으로 얘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선을 일단 남기세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이쪽 모서리에 얘한테 90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라인으로 여기 찍고 커서를 여기에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직교 모드가 떠요. 툭 찍어버리세요. 그럼 결국 이렇게 각도가 90도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각도선으로 확인해보면 90도 나옵니다. 보이죠? 결국 이 부분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얘가 돌출량이 바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EXT를 써서 여기 교차선 떴을 때 클릭을 하면 이 높이가 맞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선은 그대로 응용해서 돌출해가지고 이렇게 파묻히게, 그리고 차지팝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선은 이제 버려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 35도라는 게 있습니다. 35도를 하기 위해서 역시나 요 끝에, 요 끝부분으로부터 35도를 참고해서 그릴 건데요. 이렇게 가는 부분이 여기가 35도이에요. 그러니까 90도에다가 35도를 빼면 55도입니다. 그래서 좌표계를 X를 여기, Y를 위로 맞춰주고 라인으로 55도를 그려줍니다. 쭉. 그리고 돌출을 쭉 해서 파묻히게 한 다음에 차지팝으로 잘라줍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서리에서 각도 마이너스 73도로 올리세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저절로 73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돌출을 쫙 파묻히게 하고, 차지팝으로 역시나 잘라주면 이렇게 모양새를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얘네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박스를 우리가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박스를 어떻게 그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먼저 선을 이렇게 그려서 박스로 이런 식으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라인으로 여기랑 여기 끝을 연결하시고 이렇게요. 그다음에 높이는 3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 32로 이 선을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라인으로 요 끝과 끝을 연결하고 여기 끝은 여기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REG로 묶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얘네들에 대한 조건이 여기랑 여기랑 만나는 형태예요.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일단 라인으로 여기를 연결해주고 라인으로 여기도 그릴 거예요. 자, 라인으로 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옆에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살을 덧댄 거예요, 선을.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은 교차가 나요. 보시면 교차선을 쭉 빼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따가 돌출하면 여기가 잡힐 거예요. 지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선을 다시 한번 무브해서 이쪽 뒤로 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뒤편도 라인으로 그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선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교차가 나는 부분을 쭉 빼줍니다. 그럼 결국 여기랑 여기를 교차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무브를 해서 얘를 일로 데려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돌출을 할 건데요. 돌출하면 여기까지 톡. 그리고 합집합으로 합쳐주면 여기에 불필요한 선들 모두 지우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지우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먼저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이쪽에 원을 하나 그릴 거예요. 원의 사이즈는 17짜리로 그려주시고, 여기를 과감하게 돌출할 건데 요렇게 합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63mm로 돌출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63을 해야 되겠네요. 자, 50에 63 맞죠? 그 다음에 차지팝으로 얘를 통해 잘라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거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일단 와이어로 탑뷰로 보세요. 옆에다 그릴 겁니다. R24가 있으니 라인으로 24짜리를 그려요. 그리고 위로 15mm를 그려요. 그 다음 이 선을 쭉 뺍니다. 그리고 이 선을 로테이트로 틀어버릴 거예요. 로테이트
얘 잡고 여기 모서리 클릭 C 엔터 33 엔터하면 나오죠. 이 선을 이 끝을 여기다가 연결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대충 선을 그려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필렛 0값으로 저는 정리를 할게요. 자, 이거 쓰면 됩니다. REG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를 무브에서 여기 센터를 요쪽 센터로 이동합니다. 자, 무브. 자, 무브에서 끝을 잡고 여기 끝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회전을 돌려서 차지팝으로 날리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 한번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적값은 4145211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 다음 거리값을 확인할 건데, 자, 거리값도 일단 와이어로 보도록 하고 3P를 써서 A구간 B구간 자 C구간은 여긴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리스트로 확인하면 149.1683 나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는 완료가 된 내용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